하츠 인 마이 백. 근데 딱히 없는데? 아, 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예요? 저 잠옷. 잠옷? 어? 드라투 피케! 예스. 귀엽다. 저 선물을 받았는데, 숙소에서 잘 입는데, 오늘, 이번에 가져왔어요, 이렇게. 오. 바지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너무 예뻐요. 귀엽죠? 저는? 오케이. 저는 이거예요. 그 캐리 안에 없잖아, 자야. 캐리 안에 있어요. 아, 볼을 가지고 왔어요. 에? 무슨 볼이야, 그거? 스트레치 혹시 모르니까 목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역시 같이 왔어요. 모자 갖고 왔어요. 칼비 모자. 어, 아직 안 썼는데 혹시 모르니까 갖고 왔어요. 저는 뭐예요? 역시나 필까. 오, 이것도 가져왔고. 근데 별로 못 찍었어. 어?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것도 가져왔는데 생각이 안 났어. 이번에 너무 정신이 없었어, 스케줄을 하느라. 그러네요. 삼자. 저는 이거 그 가방을 갖고 왔는데, 팬디 가방 그때 사진 찍었을 때 주셨던 가방을 갖고 왔어요. 저 짐이 많아서 약간 그 촬영 스케줄 있을 때는 그 스트레치 볼 예, 항상 갖고 가야 돼서 좀 큰 토토백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콤비니 갈 때는 이걸 쓸게요. 오케이. 네. 그리고 저 신발 이거 샌들 샀거든요. 오! 새로운 거? 그래서 오! 이거 신으려고 했는데 네. 안 신었어. 어, 진짜요? 예쁘죠? 예뻐요. 어디서 갔어요? 인터넷. 저도 신발 크록스 샀어요. 아, 맞아. 잘 신더라? 크록스 뭔가 요즘에 신는 사람 많아서 맞아. 샀어요. 그리고 이니셜이랑 네지를 샀어요, 같이. 흰색, 나 여름에 너무 좋아요. 나 다른 거 없어. 이제 다 거의 다. 저도 옷 사실 많이 없어요. 아, 그리고 뭐 귀걸이? 나 내 아! 안 돼, 이렇게 돼버렸어. 그리고 아이패드 갖고 왔어요. 아이패드. 에세라핌. 나도. 에세라핌 스티커를 잘 쓰고 있어요. 저도요. 전 마에 쓴다 넥클스 가져오다가. 어,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지 마세요, 여러분. 넥클스 갖고 왔어요? 갱코? 어. 오. 근데 망했어. 어머. 뭐, 한국 가서 풀어야죠. 그쵸. 저도 아이패드. 연습 영상이나 뭐, 연습해야 되는 게 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어디 가도 같이. 조금 멤버는 무서운 패드예요. 맞아요. 다. 거기에 나한테. 담고 있어서 조금 무서워요. 맞습니다. 네.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재미없는 거. 그거는 에어팟. 에어팟? 에어팟도 있어요. 나 어디 갔지? 마침말 캐리어 말고 백인데 같이 만들었던 에어팟 갖고 왔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까이 없어가지고. 끝. 바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가? 저도 오늘 브이로그 자막을 하러 왔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 진짜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라 하지 않아요? 먹어보도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까 은채랑 같이 회사에서 브이앱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은채랑 아직까지는 그거 유닛명 없었는데 오늘 은하즈 은채 은이랑 가즈하하를 붙여서 은하즈라는 유닛명이 생겼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좋아 좋아. 그리고 오늘은 뭐 하려고 하면 DIY 키트가 왔어요. 근데 저는 엄청 큰 거를 시켜봤는데 이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페인팅 조금 시간 날 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뜯어볼게요. 뜯어보면 뭘까? 오? 오드리 헵번 씨예요 이건. 오! 왜 이렇게 그냥 금이면 안 되나? 이거를 여기에 하나씩 뭔가 그거 알파벳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똑같은 색깔 버섯을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와 제대로 많이 와 여기에 버섯 있어요. 사용 방법 보안 용지를 확인해 주시고 캔버스 모양과 일치하는 비즈를 찾습니다. 이 트레이에 붙이려는 비즈를 적당량 도로 쏟아줍니다. 그리고 작업할 부분에 투명 보호필름을 살짝 떼어주세요. 해당 번호의 큐빅을 노안에 맞게 캔버스에 비즈를 붙여줍니다. 어렵다. 그냥 이거를 붙이면 되는. 여기가 좀 이게 떼면 뭔가 그 착해요. 와, 근데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런 게 잘 안 해요. 할 때마다 다른데 뭔가 이런 거를 엄청 집중하고 할 때도 있지만
너무 뭔가 안 될 때도 있어. 제대로 많이 있는데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뭐야? 오, 이렇게 하는 거? 펜처럼 하는 거? 펜가? 이렇게 하면 좀 편하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이런 거, 제가 기억했을 때, 어렸을 때는 이런 거, 그 설명서를 보는 게 너무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설명서 다 끝까지 보는 게 뭔가 재밌게 보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진짜 달라졌네요. 그때는 그렇게 잘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귀찮아서 못 봐요. 그래서 번호를 1부터 해볼까요? 1은 1에 1, 그럼 J가 너무 많아. J는 봐요. J는 15번이에요. 15번이니까 제일 많은 흰색. 그래서 이건 그냥 여기에 붙이면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거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뭐예요 이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설명이 없어. 일단은 15번을 몇 개만 해볼게요. 여기에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이 정도. 여기를 떼면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되는데? 사이즈가 다른데요? 사이즈가 다른데? 이거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라리 핀셋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조금 알겠어요. 근데 이게 본드인데 이 본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 근데 이거 진짜 집중. 하고 싶을 때 딱 좋네요. 조용히 할 수 있어서 재밌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한 개씩 보이나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중할 수 있네요. 근데 이제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이거를 언제 와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시간이 날 때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브이로그 때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지금은 글로벌 하트 드림 어워즈 이거 저희가 처음으로 오늘 레드카펫을 걸었는데요. 맞아요. 어땠어요? 너무너무 저는 옷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기대돼요. 캡첫 레드카펫이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엄청... 순식간이었죠. 맞아요. 생각보다 엄청 빨리 지난 엄청. 거예요. 엄청. 그래서 아, 벌써 이게 맞나? 끝나... 레드카펫 잘 멀리 기다렸나? 순식간. 좀 아쉬웠어요. 저 부모님도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오! 와! 대박! 그럼 제가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귀여워. 무대에서 봐요! 무대에서 봐요! 안녕하세요. 지금 에뛰드 광고 촬영이 끝나서 지금 사옥에 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이거 뭐라고 말해요? 풍선을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들고 왔는데 지금 차가 좀 파리예요. 파리. 그리고 케이크도 주셨는데 너무 예뻤어요. 제가 그 화장품을 들고 하는 촬영이 처음이어서 너무 어려웠는데 근데 뭔가 포즈나 그런 것도 좀 어렵잖아요. 갖고 하는 게 그 SNS에서 많이 그 모델 분들이 그 찍은 사진들이 많이 봤는데 실제로 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사진을 보고 사람들도 화장품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갖고 싶게 만들 수 있게 열심히 찍었어요. 이제 저는 이 집 안무 연습을 하러 갑니다. 열심히 안무도 하고 다음 컴백 때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 숙소입니다. 지금 브이로그 같대. 오호. 야, 한국 전화번호 생겨가지고. 맞아요. 한국 전화번호가 드디어 생겨서 마음대로 쇼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모르는 와도 뭐가 제가 그거를 시켰나 싶을 때가 있어요. 무서워요. 꿀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너무 크죠? 오늘은 연습을 끝나고 지금 숙소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틀 뒤에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무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에 뮤직비디오 찍을 때랑 지금 데뷔하고 나서 지금 찍는 뮤직비디오는 뭔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게 제 브이로그가 나올 때는 아마 저희가 컴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저희 무대는. 근데 이게 나올 때 쯤에 제가 잘 하고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하고 뮤직비디오도 잘 찍겠습니다. 화이팅! 그래서 제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브이로그 때 만나요. 안녕!